안녕하세요, 딥시다이버입니다.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사실 한 2주 전쯤에 운동을 하다가 목을 다치면서 약간 목을 돌릴 수도 없고 또 어깨 축지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근데 제가 한 두 달 뒤에 MPC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체중 관리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. 사실은 뭐 좀 포기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세리본 블루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체지방 감소에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하는데 저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 잘 안 믿거든요. 플라시보 효과 같기도 하고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또 이정재 형님, 뭐 이영진님, 뭐 김태희님까지 이런 광고를 한다고 하길래 한번 테스트해보자, 저녁에 딱 한번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2주 동안 한번 먹어봤습니다. 거의 13일 동안 저녁 먹고 나서 딱 이것만 먹었는데요, 제가 2주 전에 제 몸무게가 69.8kg에 근육량이 57.1kg 그리고 골격 근량이 35.3이었습니다. 제가 오늘 바로 재서 데이터를 볼 건데 A few moments later. 오늘의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자, 몸무게는 68.4kg에 근육량은 53.2kg 그리고 골격 근량은 32.5kg로 그래도 다행히 몸무게 방어 잘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운동을 거의 안 하고도 몸무게 방어라든지 체지방 방어를 조금 효과가 있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가지고 과연 운동을 하면서 2주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제 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7월 28일이니까 2주 뒤인 8월 11일 수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요, 그동안 운동을 빡세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2주 뒤에 뵙겠습니다. Let's go! A few moments later. 자,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이고요. 저번 28일, 7월 28일에서 정확하게 2주가 흘렀습니다. 바로 오늘 몸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측정을 완료했습니다. 몸무게는 65.4kg, 그리고 체지방률은 12.7%, 그리고 근육량은 53.2%, 골격 근량은 33.1kg 나왔습니다.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또 일주일 동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결과 이렇게 조금 살도 많이 빠지고 체지방률도 감소했는데요, 저번과 비교하면 그래도 체지방률도 한 4% 정도 감소했고 몸무게도 한 3kg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근육량은 그대로긴 하지만 그래도 골격 근량이 한 600g 정도 상승했네요. 이렇게 세리번 블루맨을 먹으면서 효과가 이렇게 많이는 있을지는 몰랐는데 식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저녁밥만 먹고 이렇게 한 포만 먹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몸무게를 유지하고 나름 좀 커팅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놀라긴 했습니다. 아무튼 제 신체 실험 결과 나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살을 빼시고 싶은 분들 혹은 몸무게 체중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세리번 블루맨 저는 아마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저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